내일이 줄라이 4th 미국 독립기념일 인디펜던트 데이예요.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그냥 급하게 닫았어요. 손님도 없고 또 갑자기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막 우울한 일요일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정말 피크, 정말 제가 바닥을 친 날이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오픈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오픈되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도 그냥 애틀맘으로서 저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던 건데 대학교 친구들도 제 영상을 봤다고 메시지가 오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메시지가 오고 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찾아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거나 거짓이거나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왠지 제가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고 미국 와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냥 애틀맘이라는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다. 옛날 누구누구가 아니라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거나 그런 과거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TS 아미들의 7명의 아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책을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죠. 저와의 인터뷰 내용 그 맨 마지막에 이 시간 다시 듣는 나의 목소리 책의 제목은 아미 사랑보다 좋은 말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 시간 다시 듣는 나의 목소리 해서 저의 글이 나왔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제 시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방탄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내자고 했을 때 동의를 했고 흔쾌히 인터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서 보내고 그거를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너무 사실 제가 뒤죽박죽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정리를 잘해서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혼자서 쓸 수는 없는 너무나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자랑도 하고 싶은데 또 여기 보면 제가 애틀맘이라고 활동을 한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제 아는 분들한테 이걸 또 보내게 되면 제 유튜브 사이트를 보시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냥 저는 애틀맘으로만 활동을 하고 싶고 너무 가까운 친구들이나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은 또 제 이 영상을 안 봐줬으면 하는 한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주변에서 얘기 안 하고 유튜브를 하다가 제 사이트를 알게 되신 분들한테 보지 마세요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이상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보게 만드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보지 말라는 건 뭐니 잘 모르겠어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그래서 이 책도 사서 봐주세요 라고 자랑을 막 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지 말아주세요 막 부끄러워요 이런 또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한 달 되었고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 수진 씨, 예, 편집자 이 글을 다 정리해서 글을 쓰신 수진 씨가 책 12권과 또 여러 가지 선물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책과 또 컵받침과 또 이렇게 예쁜 이제 배지 가방에 다르려고 하거든요. 두 개 하나 더 주셨는데 안 가져나왔네.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책도 12권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아미 모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아미 모임에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고 또 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드리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는 이 책을 제가 오더를 해서 드렸어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미국에 처음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식당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제가 남을 위해서 뭐 카페테리아긴 하지만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구내식당 아줌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 방탄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이 책에 적으면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제는 뿌듯해하시고 또 저희 아들들이 너무나 착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가기를 잘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네가 50대에 우울하고 굉장히 아이를 다 커서서 되게 우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또 방탄을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엄마 아빠 너무 뿌듯하고 변함없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남의 이야기라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BTS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서 나머지 이 여섯 분들의 글을 읽고 참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첫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저희 딸 같은 분들의 나이가 많아요. 제가 50대로 가장 나이가 많고 정말 젊은 우리 아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카페, BTS 카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서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저희 BTS가 좋아서 무작정 한국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우리 아미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사실 제가 나이도 50대로 제일 많고 어쩌면 또 이민자의 아미, 재외동포 아미로서 이 글이 실리면서 또 하루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제가 50대, 60대, 70대 해외동포들 아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 대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생각이나 BTS에 대한 저의 생각, 음악에 대한 생각들이 50대, 60대, 70대 재외동포들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드릴까 해서 너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잘 팔려서 뭐 저에게 들어오는 이득은 없지만 잘 팔려서 다음에는 저처럼 해외 동포들이 우리 BTS로 인해서 어떻게 위안을 받고 또 잘 살고 있는지 그런 해외 동포 아미들을 위한 책이 한 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더 잘 팔려서 세 번째에는 우리 외국 아미들의 글을 실어주는 그런 책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에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는 제가 못 올라올 것처럼 너무나 우울해서 앞으로 유튜브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밑으로 바닥을 쳤는데 되게 빨리 올라왔죠. 네. 월, 화, 수 3일 동안 정말 유튜브도 안 보고 또 SNS나 밴드도 누가 글을 보내도 답변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저 자신 속에 파묻혀서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막 어렵게 제가 힘들게 뭔가를 싸우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열심히 살자. 그냥 그 순간, 그 하루, 그 주, 그 달 이렇게 열심히 살자라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냥 즐겁게 열심히 뭘 해도 잘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나락으로 빠질 때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또 이 유튜브예요. 유치인들의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유튜브를 안 보면서 댓글도 달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지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제가 우리 BTS들에 관련된 길진 않지만 이런 글을 쓰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고 바닥을 치며 우울증에 빠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또 읽으면서 힘을 받고 또 우리 유치인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 소식을 전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탄 이야기를 전하고 또 우리 이민 재외동포로 애틀랜타 이민 생활을 전하면서 또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겠다. 또 가끔 말도 안 되는 이 못생긴 얼굴로 뷰티 관련된 영상도 찍고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마침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날 핑계김에 문도 닫고 서점에 와서 우리 방탄소년단 포스터도 샀어요. 이거 그때 타임지에 앞에 벌써 그게 2018년도 2년이나 됐네요. 2018년 10월 22일날 그 타임지에 나왔던 겉장 이 책을 제가 타임지 구매하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라도 붙여놓으려고 반가운 마음에 포스터도 하나 사고 또 가끔 오면 이렇게 잡지들이 나와요.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연예인 잡지죠. 한국으로 치면 되게 싸구려 연예인 잡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씩 이렇게 사서 깊은 내용은 없어요. 다 아는 내용들, 가벼운 내용이고 사진도 그렇게 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책이 나오면 사줘야 계속 우리 BTS들에 대한 잡지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정말 책도 잘 안 사는 사람인데 투자를 하고 네, 사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용. 그리고 우리 BTS가 정말 한국에서 세계적인, 이미 세계적인 스타이긴 하지만 네, 우리 BTS가 비틀즈처럼 영원히 우리 세계인의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이밴드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100살, 120살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가수로 제가 영상 찍는 제 방이에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친구들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이 책을 우연히 또는 일부러 저를 위해서 또 사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네,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들 너무 감사하고 또 아미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겐아트, 수진씨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열심히 즐겁게 살아요.